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두밸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 일단 내일은 맑고 아름다운 날이 될 거고 오늘의 운세는 네뭐 어차피 오늘은 성령제여가지고 어디 나다닐 일 쏘아다닐 일 없을 거니까 예뭐 정령들 기분 좀 나빠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집 앞에서 쓰러져도 1,000원을 청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서비스 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받아봤고요. 굳이 꼭 이랬어야 됐나 싶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네요. 그러면은 어저께 쓰러지느라 못했던 인벤 정리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야, 근데 성령제가 아마 뭐 저녁 때쯤에 시작을 했던가 뭐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좀 느긋하게 네, 천천히 뭐 다른 거좀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버섯류를 좀 구해온 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아마 두 번째 박스 안에 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얘는 아니었고 얘는 여기 들어가긴 하네요. 살구버섯은 이게 금태 달린 게 여기 들어가나? 얘는 또 자리가 없었나 보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정동석 적당히 넣어두고요. 토파즈 적당히 넣어두고 오리알 어? 뭐야 오리알 하나는 또왜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뭐 광산에서 어떻게 주웠나? 네. 뭐 자, 일단은 아마 어저께쯤에 새로 네, 다 밥을 공급을 해놓은 우리 오리랑 그 다음에 뭐 소하고 양 친구들 자,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한번 뭘또 오늘은 뭘또 준비했는지 확인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큰 달걀 일단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87 하면은 뭐 깔끔하게 잘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모직이 일반 모직하고 은퇴 모직은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그냥 저 금태는 놔두고 저것만 다 써가지고 그런가? 네. 자, 일단 애들 하나씩 한 번씩 다 관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내려서 어디 보자. 아, 맞다. 어저께 필요 없다고 그거 다 넣어놨었구나. 어쩐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더라니. 지금 뭐 젖자는 데 쓰는 도구하고 그런 거를 넣어놨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건 아니고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자 하나 둘셋넷 일단 다 챙겨오고요. 어쩐지 이게 인벤토리가 많이 남더라. 뭐 쓸데기 없는 게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벤토리가 좀 약간 이상하게 비어 보인다 했더니 예 이게 없었던 거 이게 없었던 거였네요. 자. 네, 오늘도 우리 염소 친구들은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응? 뭐야? 아, 되네요. 네. 아마 클릭이 좀 잘못됐었나 봐요. 자, 일단은 모직 하나까지 챙긴 다음에 혹시 안쪽에 한두 마리 정도는 없구나. 그러면은 제대로 챙겼고 오케이. 네, 다 제대로 챙긴 거였네요. 오케이. 잘 확인해 주고요. 우유통하고 큰 우유 하나씩 올려 가지고 네,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걸로 합시다. 염소젓 치즈까지만 해놓으면은 오케이. 네, 다, 네,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거의 마지막 옥수수가 되겠죠, 이게? 네, 올해란다. 이번 계절 마지막 옥수수. 다음, 아, 근데 올해도 맞긴 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겨울에는 옥수수 농사를 그 온실에서 기르는 거 아니면은 아예 못 기르긴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긴 했네요. 자, 일단 아마란스 두 개. 옥수수 세 개에다가, 그 다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대체 언제쯤 소화하게 된대? 내가 저거 28일에 딱 맞춰가지고 심어놨었나? 네. 아, 일단은 포도, 아마란스 하나를 더, 네, 더 챙겨가야 되는데,
요정 장미 이거 그냥 버리는 걸로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가공이 아예 안 되는 친구여가지고, 네, 이거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 자, 아마란스 두개더 챙겨가지고 인벤 정리 좀 하고, 네, 저녁 때까지 어디 좀 적당히 돌아다니면서 성령제였나? 아무튼 그게 시작되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일단 아마란스가 저번에 이거를 다 썼던 건 아니었구나. 네, 올해도 한번 생산을 하긴 했나 봅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다 넣어두고요. 그 다음 온실 들어가면은, 잠깐만. 아이고, 장미가 하나 더 나왔었네? 아, 못 보고 이거 지나칠 뻔했네요. 아, 고추 친구들. 8개 깔끔하게 잘 자라졌고요. 8개 자랐고, 얘는 아직 며칠 남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더 신경 쓸거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제 아무리 주인을 물어 뜯으라고 달려든다 해도, 아, 야야 얘들아 나 지나간다. 잠깐만 챙겨놓고 상 내려가서 쓱 접근을 해주면은, 자, 일단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고요. 아, 네, 이놈들 진짜 제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근데 이거 뭐 슬라임 화석 가지고 뭐 어떻게 할수 있나? 할수 있는 게 있나? 예, 슬라임 저거 점액질 덩어리를 잘 구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일단 공격적이진 않은 우리 멍멍이 한번 챙겨주는 걸로 하고요. 자, 정제된 석유 하나 챙기고, 하나 둘 아티초크 주스, 네, 싹 한번 챙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초크를 지금 거의 다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저기다가 좀 투입을 할 만한 친구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뭘 투입을 해야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2개, 14개가 들어가니까, 그래, 딸기 14개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딸기 일단 하나 빼고 다 넣어주고요. 빠르게 넣어두고, 네, 인벤토리 정리 잠깐 한 다음에 아래쪽에 그다 만들어진 거 다시 한번 넣어둬야 되겠네요. 일단은 요정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충 들어가고, 어우, 야, 근데 저거 가끔 가다가 장미가 색깔마다 그칸 차지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저게 가끔 가다가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이번엔 다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보자. 고추 일단은 금태 발린 거는 여기다가 넣어두고,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음식 재료로 사용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다음 달걀이, 아유, 큰 달걀이 뭔요? 야, 무슨 큰 달걀을 무슨 7개나 이렇게 모아놨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모직이 9개면은 너무 많으니까, 네, 하나 좀 빼주는 걸로 하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없어서 굳이 뭐 가져와 꺼내면서까지 뭐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광물 상자 쪽에다가 뭘좀더 넣어놓긴 해야 되겠네요. 자, 넣을 만한 건 대충 다 넣어놓은 것 같고, 지금 아마 축제 준비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말하기 전에 에비게일한테 선물을 두개다 줬으니까 크게 상관없고, 네, 축제 준비 때문에 아직은 광장 쪽, 마을 쪽이 그 개방이 안돼 있어서
딴데 가가지고 뭐 다른 소일거리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일거리를 하는 거는 좋은데 대관절 뭘 해야지 시간을 잘 때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 때우는데 낚시가 최고긴 한데 그거는 뭐 저번에 한번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잘안 들고 여기 아래쪽 길에 근데 여기 아래쪽 길 여기 한번 좀 어떻게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나무 화로를 좀더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맞다. 네개 정도만 더 만들. 아 맞다. 아 맞다. 야 오랜만에 만드니까 이걸 또 까먹었네. 나무 램프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이구야.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너네도 인테리어용으로 잘 써줄게 얘들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자 일단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램프 하나 남아있고요. 화로 하나 남아있으니까 얘네 두개다 빼주는 걸로 하고 어디 보자. 나무길을 깔 준비를 하러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8번 준비해주고요. 일단은 두 줄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두 줄로 작업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일단 내려가긴 할 건데 식으로 해서 밀어주는 걸로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좀 더... 근데 이러면 또 애매해지네. 여기로 쭉 내려가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다음 얘는 이쪽으로 넘어... 그...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저거 나무가 다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약간 바꿔가지고 배주는 걸로 하고 네, 중간에 있는 건초도 적당히 정리를 해두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길을 한번 이어보는 걸로 할게요. 제작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아,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깔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요런 식으로 두 칸으로 다 한번 깔아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무가 있는 쪽으로는 풀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게안 자라니까 말 타고 갈 때도 아주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송로버섯 기름을 여기다가 넣어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이제 화로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등불 범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하나, 대충 뭐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6번에 대충 중간쯤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나시 8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하나밖에 없나? 하나 더한 3개 정도만 더 만드는 걸로 합시다. 네, 다 깔라면 3개는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휘는 동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두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대충 불을 잘 밝혀놓으면은 다 이게 안 밝혀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중간쯤에 나중에 중간쯤에 저거를 또 설치를 해두긴 해놔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나무 램프 하나가 더 있긴 할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볼 만한 동네가 어디쯤 있을까? 대충 그냥 여기쯤에다가 박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마늘기름? 이거 마시면은 저기 그 키우는 슬라임들이 적당히 피해가지 않을까요? 갑자기 든 생각이긴 한데 내가 근데 지금 내가 마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든가?
네,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축제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왜 시작을 안 하나 싶네요. 일단 3번 하나 두개 해두고. 야, 그 다음 오늘 커피는 진짜 많이 만들었다. 원래는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적당히 한두 번 정도 돌리고 적당히 그냥, 네, 자러 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만든 것 같네요. 네, 한 8, 10시쯤 돼야지 시작을 하려고 그러나.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거를. 네, 준비 중이라고 막아놨네요. 역시. 야, 이거 진짜 10시쯤 돼가지고 시작할 기세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러면 또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마저 못다한 인테리어나 다 해놓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바닥을,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게, 바닥 부분이거든요, 바닥. 바닥을 까는 거는 좋은데 뭔가 되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일단은 뭐 깔던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다 깔아두기 전에 잠깐만 야 근데 이거는 저거 깔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단단한 나무를 좀 구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마 축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아예 없을 걸로 보여가지고 빠르게 단단한 나무 좀 구하고 네그 다음에 뭐 다시 와가지고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걸로 할게요. 10시쯤에 시작할 것 같으니까, 11시면 뭐더 좋고, 10시쯤에 시작할 것 같으니까, 아마 시간은 넉넉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까불다가 아주 그냥 큰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 적당히 넘어가라니까, 이것들이. 들어와! 자, 일단 10시 돼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두개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시간이. 저기 아래쪽에 있는 건 그냥 포기할게요. 예, 적당히 그냥 뭐 다음 기회에다가 캐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 빠르게 성령제 한번 참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참가하면 황금 호박이 두 개가 되니까 하나까지는 딱 한번 팔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하나까지는 딱 팔아보는 걸로 하고. 근데 야, 확실히 그래도 이게 좀 띄엄띄엄 갖다 놓는 게 없는 것보다 확실하게 낫네요. 아주 그냥 환하고 안전하게 예, 다닐 수 있게 된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 타고 다녔는데 아쉬울 것 같으니까 타고 다녀주는 걸로 합시다. 혹시 말 타고 들어가면은 말을 탄 상태로 축제에 참가하나? 아니면 아예 내린 채로 참가하나 좀 궁금하긴 한데 내린 채로 참가하는 것 같네요. 네, 미로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마니가 가을은 부지런하게 보냈냐며 물어보고 있네요. 헤일리는 좀 겁을 많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특수합이 5,000원짜리 이건 샀었던 것 같긴 한데. 얘는 구매를 했었었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 구매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말론이 해골을 잡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쉐이는 거, 술 좋아하는 건 여전하네요. 자, 그리고 클린트가 이리듐으로 만든 메이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나 한번 줘보면 안 되나? 네. 네, 일단 로빈이 겨울이 나무랑 돌을 비축해 두기에는 최고의 시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미트리오스는 마루가 몇 시간째 안 보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스는 호박 요리가 정말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디는 그 빈센트가 삐졌다고 하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롤라인은 무서운 건못 견뎌가지고, 귀신 들린 미로는 젊은 애들한테 맡겨둔다고 하네요. 켄트는 별반 대사가 없네요. 레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네, 블랙베리를 맛있게 먹고 있고요.
에밀리는 조각이면은 레아갈릴 아닌가? 얘가 나무 그 하는 애고, 얘가 그 나무 깎는 애고, 얘가 바느질하는 애로 알고 있는데, 네. 의외네요. 빈센트는 삐졌고요. 자, 루이스는 네. 아, 탑에 사는 이상한 남자, 마법사 아저씨가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네. 무료 음식이 걸린 행사라면 어디든지 갈 거라고 하네요. 엘리엇도 여기 있네요. 음식이 약간 매운 모양이고. 어디 보자. 제 기억이 맞으면 위 동네로 올라가면은 미로가 나오는데, 네. 뭐야. 뭐야. 네. 뭐지? 뭐 일단 마루는 뭘 잊어버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손은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또다 나오고 있네요. 네, 페니 같은 경우는 소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이런 오두막은 없지 않았나? 야, 근데 혼자서 이런 걸 어떻게 준비했지? 네, 이거 뭐손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 쳐도 저렇게 오두막 지어놓고 그러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자, 일단은 고장난 텔레비전 하나가 있고요. 알렉스는 네, 여기 어딘가에 비밀 통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에비게일은 거미를 무서워하는 모양이고요. 어디 보자. 내려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미 석상을 지난 다음에 쌤, 네, 이 앞은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데 비밀 통로가 있기 마련이죠. 자, 작년에 한번 다 겪어봤던 일들이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적당히 미로가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 호박을 받아갔습니다. 네, 받아갔고요. 그다음 여기 나오는 길은 어디 없나? 그 와중에 저 아래쪽에 하비 아저씨 있던데 그 아저씨도 지금 보러 가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초반에 있던 길에서 적당히 들어가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겠죠? 뭐야?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숨어 계셨다고? 커피 한잔 한번 드려볼까요? 9번 찍고, 아, 맞다. 여기에선 안 주어지는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서 할 만한 건 거의 다한거 같으니까. 근데 특수합의를 이게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돈도 많은 거, 하나 구매를 따로 해두는 걸로 합시다. 뭐 특수합의 한 두어 개 깔아가지고, 뭐 쌍둥이 허수아비 한번, 뭐 나중에 쌍둥이 허수아비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할 거는 거의 다한거 같으니까, 이제 적당히 떠나가면은 되겠죠, 아마? 자, 이제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황금 호박 하나는 적당히 챙겨가지고 0번으로 해서, 얼마 하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팔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어차피 집에 뭐 기념품으로 하나 남겨놓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는 걸로 합시다. 한만 원은 주나? 천 원? 2,500원. 그래도 한 다이아보다는 좀 비싼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년차 가을 28일까지 왔고요. 이제 오늘이 가을의 마지막 날인데,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으니까,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고, 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